여러분,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?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은 사람과 악수를 하게 된 경우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실험생입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요즘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죠. 이에 대비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기본적으로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는 것, 그리고 휴대용 손소독제 구비해서 다니시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요즘 대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전파 경로가 대부분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 시 손잡이를 잡거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도 바이러스를 접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. 이러한 접촉 우리 신체 중에서 바로 이 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?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은 사람과 악수를 하게 된 경우에 2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입속에서 그 사람의 대변 속 세균이 발견될 확률이 39%나 된다고 합니다. 매우 끔찍한 일이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이 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인데요.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흉흉한 시국에 휴대용 손소독제는 꼭 구비해서 다녀야 할 필수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데 사실 요즘에 어디를 가더라도 품절 대란으로 인해서 휴대용 손소독제 구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. 그런데 집에서도 간단하게 휴대용 손소독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제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휴대용 손소독제를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. 그럼 같이 만들러 가보실까요? 꼬꼬! 짠! 여기 있는 이 준비물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하나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. 먼저 여기 있는 이 에탄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저는 이 큰 통에다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약국에서 소독용 에탄올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글리세린입니다. 글리세린도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약국에서 파는 거는 요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요거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. 요거는 제가 따로 준비한 라벤더 에센스 오일인데 이거는 꼭 필수품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에 뭐 레몬 에센셜 오일이나 다른 아로마 오일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이제 좀 향을 좋게 해주는 목적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 공병들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저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.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제작하실 수 있도록 바로 이 종이컵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70% 에탄올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에탄올을 종이컵에 한 컵 따라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글리세린을 담아주시면 되는데 이 글리세린을 넣는 이유는 손에 보습막을 형성해서 손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글리세린 없이 만드시면 손이 많이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글리세린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여기에 오일도 첨가해 주도록 할게요. 한두 방울 정도 첨가해 주시면 되고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역할은 이제 향을 좀 좋게 해주면서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집에 있는 나무젓가락이나 아니면 잘 소독된 쇠젓가락으로 충분히 잘 섞이도록 섞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 만들어진 손소독제를 미리 준비해 두셨던 이 공병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은 휴대용 손소독제 만들기 완성입니다. 손소독제 한번 사용감을 어떤지 말씀드릴게요.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여기서부터 점성이 좀 있는 게 있고 여기는 점성이 조금 없어요. 그죠? 어때요?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. 아, 그래서 이게 시중에 파는 것도 그 글리세린이 많이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난 딱 좋은데? 끈적끈적함 일단 없고 근데 수분 조금 남아있어. 뭔가 다 날아간 느낌은 아니야. 수분이 많이 빼앗기진 않았어. 엄청 약간... 자